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지. 도망치는 거겠지? 무서워서. 겁쟁이. 내 안에 숨은 것들이 말야 날 참 많이 변하게 했잖아. 날 잠재우고 도망치고 싶어서 우리 형 등 떠밀고 다니는 거 아닌가. 어찌된 일인지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았어요. 버림받고 돌아섰던 기억, 그런 기억들을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아가는 자만이 더 강해지고 뜨거워지고 더 유연해질 수가 있지. 행복은 바로 그런 자만이 쟁취하는 거야. 엄마랑 같이 살던데. 성진 씨. 우리 거기 가서 살까? 형이 싫다면 그러면 안 가도 좋아. 우리 형 진짜 용감하다. 난 아직 겁쟁인데.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? 놀고 싶으면 놀아야지. 너 놀고 싶잖아.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? 뭘 아는 척 자꾸 함부로 까불어? 위선자. 나 그냥 너랑 놀까? 내 안에 숨어 있는 놈들이 나타나 잠을 깨워. 끔찍했던 내 기억 저편에서 널 마주했어. 또 잃어버린 감정까지 감싸주며 널 부러진 난리를 켜줬어. 나도 저렇게 프로에 치고 실컷 놀아봤으면 얼굴에 그렇게 써있던데. 도망치고 싶은 얼굴하고 있으면 그때 내가 확 들고 튀어줄게. 네가 나보다 더 애인 것 같은데? 내가 왜 애야? 보여. 자식이 부모한테 공 무슨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건가? 그럼 낳질 말았어야지! 이 새끼가! 그렇게 다 주고 결국엔 몸통만 남아서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품속에 스스로 들어가 자기의 남은 몸을 맡기지. 너 왜 그랬어? 왜 형 먼저 집에 보냈어? 옆에서 형 지켜주라고 비싼 도장까지 보내줬더니 자꾸 이런 데로 오게 만들어! 어? 강태야, 응? 너는 지켜주고 챙겨주고 그러면 돼. 알았지? 엄마가 너 그러라고 낳았어. 몸통만 남은 엄마를 아이가 양팔로 꽉 끌어안으며 처음으로 한마디를 해. 엄마는 참 따뜻하구나. 내가 좋아, 고문 형이 좋아. 내가 좋아, 고문 형이 좋아.
내가 좋아. 고문양이 좋아. 아. 계속 먹어. 아, 너무 많은데. 밥 먹지 말고 있어. 내가 가서 부쇠고기 죽이게 볶아줄게. 칼맨과 선. 이걸 왜? 그 사람은 우리 1년마다 이사 안 가도 돼. 어. 내 동생 집주인한테 욕 안 먹어도 돼. 욕 안 먹어도 되고 어디든 갈 수 있어. 어디든 먹을 수 있는 거. 형이 내 전부야. 아, 행복했던 시절 많은 우리들의 빛깔을 스쳐 나를 슬프게 하네.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땐 이렇게 양팔을 X자로 교차해서 양쪽 어깨를 번갈아서 토닥여줘. 싶어져요. 나는 아이가 원한 건 먹이었을까? 엄마의 온기였을까? 야, 근데 그 고문이 형 그 여자도 자기 아빠한테 목 졸리고 난리 났었다며? 어? 언제? 꿈을 꾸고 있어.